사람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뭐 천만분의 일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 신문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매일매일 전 이 신문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힘들이 생긴 거잖아요.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뭐 논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런 내 엄마,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산 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. 아, 결국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정치고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어떤 틀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라는 비전과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서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실제로 민생을 챙기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예산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야죠. 처음 도의원 되고 마지막 해였을 겁니다. 가장 열심히 했던 게 고교 평준화였습니다. 비평준화를 찬성했던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평준화를 계속 주장하면 당신 떨어뜨리겠다고 했죠. 예. 그렇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저는 평준화가 좀 맞다고 생각해갖고 평준화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결국 평준화가 되는데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예. 제가 초선 4년 동안 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랑 특수교육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분야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이게 저한테는 뭐 제일 큰 보람이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 그 8대 들어와서 이 도시공사가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들이 있을 때 제가 뭐 기획위원장으로 또 당대표로서 우리 그 중재 역할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강두구는 강서방이다. 그 서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편안한 단어잖아요.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친근한 사람이고 또 지역 주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가서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끝난 다음에도 제 스스로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,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면서 그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의정에 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.